이번에는 홍준표, 홍카콜라. 요즘에 조금 많은 독서를 내시고 있는데 그냥 독이 잔뜩 오르신 분 같지? 예, 이분의 미래 좀 어때요? 막 총리가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거절했다고 뉴스에 나오긴 했거든요. 이분은 갑 중에 갑이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지금 욕을 하고 계시잖아. 많은 사람 욕하고 또 윤 대통령도 저격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이 국무총리가 아니라 그 어떤 걸 줘도 지금 정권에서 하시겠어? 거의 안 하시지. 그리고 갑오생이신데 이분이 갑오생이라는 건 누구 말도 안 들고 자기가 맞다 생각하면은 그거를 진행하시는 분이거든. 부산은 이렇게 이런 얘기도 나 달달한 좀. 아니 순간 당황했어. 도마도. 아, 그분의 미래는 좀 어때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분도 많은 정치 정치 몇 단 되시겠지. 근데 이분도 지금 이렇게 대구 시장으로 계시면서 한계 단체장으로 계실 때가 멋지신 거지. 옛날처럼의 그 국민의당을 또 국민의힘을 이끄는 당 대표까지는 좀 되기는 좀 어렵다. 이유는 이 갑인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밑으로 을, 병, 정 이렇게 참모들이 좀 보좌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셔. 도고다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누군가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을 갖다 지지하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분이 뭐 당권을 잡고 또 대선까지 본다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지금의 이렇게 대구시장 이렇게 하나의 단체장을 이렇게 맡고 계시는 게 아마 제일 나으실 것 같고 여당 당대표가 된다? 이것도 조금 어려워. 이분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같은 당에서도 아마 이분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야. 적임 너무 많으셔. 아, 엄청 대구시장님이요? 개인적으로 엄청 재밌어요. 그러니까 나도 가끔 이렇게 뵈면은 옳은 말씀하고 뭐 잘못된 거에 비판도 하시고 막 하시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나서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적을 자꾸 만드는 거거든. 뭐 지지자들을 더 끌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지금 현 요 지금 뭐야 총선 결과 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건 본인이 잘못한 걸 꾸짖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분께서도 여론을 좀 자기한테 모으시려고 하는 쇼맨십도 있으시겠지. 근데 아무튼 막 더 이렇게 큰 일을 하신다 이런 거에는 좀 어둡다 보여.